저번에서 늦은 밤 집을 나선 연우는 태아와 함께 화려한 불꽃이 휘감는 아름다운 밤을 보내게 되지만 태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우의 아버지는 연우를 집으로 데려오고 만다. 그로부터 며칠 후 어떤 연휴가 있었던 것인지 연우는 하얀 소복을 입은 채 넋이나간 얼굴로 사색을 하게 되는데 정말 곱구나. 애미가 미운 게로구나. 그래? 예. 밉고 또 밉고 밉습니다. 이제야 우리 연우 같네. 나도 네 아버님도 연우 네가 참 아까웠다. 미안하구나. 너한테 모질 게 곧 있어. 부디 용서하렴. 고맙다.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구나. 그간 감사했습니다. 양가 부모가 그토록 바라던 혼인을 연우와 태아는 마침내 혼례를 치르게 된다. 하지만 태아는 신부가 연우인 줄 알고 있었지만 연우는 신랑이 태아인 줄 모르고 있었다. 그렇게 그날 밤 합방을 하게 된 두 사람은 그렇게 가족이 되기는 하는데 도련님? 이게 무슨 설마 강진사 때 그 추남이? 그렇습니다.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부부지간에 잘라낸 옷구름을 나눠 가지는 건 이별하자는 뜻입니다. 이별이요? 나와 내 가문이 그대와 그대 가문을 속였습니다. 속였다니요? 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입니다.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. 미안합니다. 안 가. 미끈형에다 확 그냥 기름을 부어줄까? 아우 씨, 간다 가. 아우 씨. 제가 지금 당장. 어?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. 지금 그 가슴의 병증으로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? 그건 아니요, 허나. 그럼 됐습니다. 나한테. 카미야가 어디라고? 무얼 하는 게요? 당장. 아니요, 부인입니다. 그나저나 새신랑이 그 도련님이라니. 이젠 제가 도련님, 아니 서방님 부인이니까요. 전 소방 맡긴 싫습니다. 차라리 청산갑으로 늙어 죽겠습니다. 내가 이 혼인을 어떻게 결심했는데. 이건 분명 운명? 초야는 꼭 치러야겠습니다. 비켜져요.
빨리 뛰는 듯한데 어찌 괜찮으십니까? 잠깐, 운명 같은 소리 하네. 오늘 밤 운명 한번 당해볼래? 일로 와 얼른. 이따을 연 만날 후 이따을 연 만날 후 연우 제 이름입니다. 연우 제 이름입니다.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어찌 가벼운 것이겠습니까? 하물며 부부의 연으로 맞닿은 인연입니다. 쉬이 여기지 마십시오. 쉽게 생각하지 않게 이러는 겁니다. 난 언제 염라대왕을 뵐지 모르는 몸이니까. 내가 이깁니다. 그 염라대왕도. 그러니 걱정 마세요.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멀쩡하던 아이가 그리 끔찍하게 감기요! 서방님! 새끼 같은 내 자식이 왜 말을 해봐라. 말을! 연우야. 말씀하지 마십시오. 울지 말고 그때처럼. 서방님! 벙어리라도 된 게야? 뭔 짓을 했냐고 묻지 않느냐! 사부인!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내 아들 잡아죽인 과색에 이 정도도 못합니까? 대체 딸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혼인 하자마자 이 무사한... 그만하시죠! 해야 혼인 날까지 이걸 다 써먹이게. 괜찮으시겠습니까? 가슴에 병증이 있는 아이가 갑자기 급사한다고 누가 의심하겠는가. 내 영혼을 이루려면 이 방법밖에 없네. 제 어머님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. 뭐라? 서방님께 오랜 병증이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. 정말인게요? 병증이라니! 서방님께서는 혹여 이런 일이 생길까 어젯밤 옷고름까지 잘라내며 파혼하자 하셨습니다.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! 허나! 어머님께서 아무리 생떼를 쓰셔도 제 도리는 다 알 겁니다. 서방님 3년상 제가 모두 치를 것이니 저와 제 가족을 이리 막대하지 마세요. 하룻밤 사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졸지에 과부가 된 연우는 그날 밤 아직 끝나지 않은 연이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. 이 옷은 드리지도 못했구나. 불쌍한 우리 애기씨. 하늘도 참 너무하시지. 어찌 색깔도 저래 불길하게? 이걸 왜 서방님이? 사월이니 운명을 믿으십니까? 운명. 애기 씨도 어떤 인연으로 얘까지 오셨을지 모르지요.
연우, 그 이름처럼요. 어찌 내 이름을? 보잘것없는 재주가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? 애기씨께선 곧 큰 걸 잃게 되실 겁니다. 허나 대신 먼 길을 떠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시지요. 괴한에게 보쌈을 당해 우물가에 빠져버린 연우는 그날 밤 시공간을 초월하는 무언가의 힘에 이끌리게 되고, 그 시각 붉은 달을 바라보던 천명은 이미 연우의 운명을 꿰뚫고 있는 듯해 보였다. 혼인 첫날 밤 남편과 사별한 것도 서러운데 괴한에게 보쌈을 당해 자신의 목숨마저 우물가에 담가지는 연우. 과연 천명이 말한 연우의 붉은 배런꽃 같은 운명은 또 다른 새 조선에서는 어떻게 나비처럼 펼쳐지게 될까요?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